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주택법 605페이지 제7절 주택건설 촉진 대책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건설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 없는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1번 보면, 국민주택 건설과 그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항이 나와 있죠. 그 내용은 가로 1번과 2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로 1번, 2번. 자, 가로 1번과 2번을 묶어 쳐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 가로 1번 보면, 자, 이 국민주택, 우리 서민들, 주택 없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그 주택을 공급해가지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 하여서 건설 공급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국민주택입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공성이 가장 강한 주택이라고 볼수 있죠. 이 국민주택 뜻도 우리가 이미 자세히 공부한 바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중 바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라고 공부했고, 또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을 또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발한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택이 건설되는 그 지역이 수도권이라든가 비수도권 중 도시적인 땅이다 라고 할 때는 1호 1세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고, 비수도권 중 도시가 아닌 읍면적에다 건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1호 1세당 주거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자, 그래 이런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국가에서 만든 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지방자치단체 만든 공사인 지방공사다. 그래, 이네 명을 공공사업체로 하죠. 공공사업체로 할수 있어요. 네 명을. 이네들이 이 국민주택을 건설한다. 그리고 이 국민주택 건설을 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한다. 그때 이렇게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땅이, 여름 땅이 여기 편입됐다 하더라도, 이네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일단 이땅 주인에게 협의 양도를 받습니다. 좋게 땅값 협상해서 소유권 이등기를 바로 받는 거죠. 이걸 협의 양도를 하는데, 협의 양도가 안 되면 법적 절차가 걸치고 보상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겠다라는 게 수용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법상 주택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법 공부하고 있는데, 주택법상 무조건 주택건설사업하고 주택건설사업하고 또 대지 조성사업할 때 무조건 수용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런 네 명, 약자로 국지공을 합시다. 국지공. 이 국지공인 사업 주체가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수용을 인정하냐? 꼭 국민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 사업이라든가 국민주택 건설이란 대지 조성 사업할 때만 수용을 인정해서 이 국민주택을 좀 몽땅 건설해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자 해서 수용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택법상 누가 어떤 사업을 할 때만 수용을 인정하는가? 반드시 이네 명, 국지공, 그리고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는 수용권 인정하지 않는다, 주택법에서. 그리고 이네 명도 어떠한 사업을 할 때만 수용권을 인정하느냐? 국민주택 건설과
구민택 건설에 대한 대지 조성 사업할 때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가로 1번. 4명에 따라 밑줄 딱 끊으세요. 국지공인 사업체가 국민택에 따라 줄 것이고요. 국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그 토지라든가 그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 이렇게 딱 토지가 확정됐다 그러면 이 토지하고 이 안에 있는 토지하고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물건, 감람, 배남 이런 것들, 그리고 소유권의 권리, 뭐 지상권이 있다 그런 것까지 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무슨 법대로 하게 되냐? 바로 이 수용과 보상할 때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공치법이죠.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한 법률. 이걸 약속으로 우리끼리 공치법이라고 약속하자고 그랬죠. 크게 보면 가로 2번 나와 있죠. 가로 2번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그말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법을 갖다 적용한다. 이걸 준용이라 하죠. 준용해요. 그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둘 것은, 자,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세 이 사업체가 국민택 건설 사업한다, 국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공익사업이 돼요. 이 공익사업을 하게 될때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고 사용한다. 그럴 때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공치법입니다. 그래서 공치법의 규정인 제4조를 들여다보면 이 법에 따른 수용, 사용 가능한 그런 공익사업은 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4조. 공치법 제4조. 그래, 이것도 바로 이네들이 이런 사업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익사업을 하게 되는 이 사업 시행자들, 아까 이 사업장에 편입된 그 토지 등을 좋게 협의 양도 받아서 소유권 넘겨받아서 사업하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땅 주인 중 일부가 끝까지 협의 양도하지 않고 바로 끝까지 버틴다. 그럴 때 그네들 의사 다 존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네들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법적 절차 거쳐가지고 이 재산권을 사업체가 취득하는 것을 수용이라 하는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사회니까 바로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에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은 우리가 만든 것 똑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합의하에. 그래서 우리도 그 법이 만들어지면 지켜야 되죠. 그게 법치 사회인데, 그래. 이 공치법에 하면요, 공익사업을 할 때는 수용도 인정해버려요. 수용을. 수용. 이때 수용을 하고자 할때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데, 이때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이네들이 지금 이 사업을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공치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용 가능한 공익사업 맞죠라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 인정을 신청하게 돼요. 국토교통부장이 검토해서, 그래, 그 사업은 공익사업 맞다,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맞다라고 사업 인정을 해주면 그때 수용권 인정됩니다. 고로 이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사업 인정을 받으면 그 사업장에 필요한 이런 토지 등의 수용권이 이 사업 주체에게 법적으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부여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착수권도 인정돼요. 사업을 착수할 수 있어요. 그래, 여기다 뭐 천세대 국택을 건설했습니다. 천세대 국택을 건설한 대의를 조성하겠습니다라는 사업계획서 짜가지고 이렇게 공익사업으로서 인정을 받으면 그 공공사업주에게는 그 토지 등의 수용권도 부여되고 또 사업의 착수권도 인정되고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의제 처리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고로 이 궁택 건설 사업을 여기서 하겠노라고 하는 이 사업체, 공공사업체는 여기에서
사업하겠느라고 할 때, 군택건설 그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하게 될 때에 별도로 주택법상 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해버리죠.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2번 나옵니다. 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 뭐예요? 주택법이죠. 주택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치법을 준용한다. 공치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그걸 꼭 받으시고, 그리고 이 사업 인정을 통해서 수용권을 부여받았던 사업 주체는 바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소유권이 자기에게 넘어온 걸 가져야 되는데, 이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협의 보상을 하게 됩니다. 수용당하게 되는 땅 주인하고 보상 금액을 협상해요.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계좌번호 갖춰달라고 해서 계좌에다 보상을 딱 쏴서 완불해주면 소유권은 이 사업 측에 넘어온 걸 간주해서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만약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제3자적 이치에 있는 토지 수용 위원회에다가 그 보상 금액을 결정해달라고 신청해요. 그걸 그래 이 토지 수용위원회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이 사업주가 공공사업체가 보상 금액의 액수를 좀 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합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의 보상을 지급하고 끝내도 됩니다라고 판정을 내리죠. 그걸 제기를 해. 이 제기를 받기 위해서 신청한다. 이걸 재결 신청이라 합니다. 이 재결 신청은 수용권을 부여받은 이 공공사업체, 사업체가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토지 수용했다가. 이때 재결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바로 이 사업 인정을 받은 날부터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은 수용권을 부여받은 시점이죠. 사업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치법에 1년 이내. 만약 이내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그 재결의 효력, 사업 인정 효력은 실효투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이 바로 주택법상 아까 사업계획 승인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사업 인정서. 여기에 그 주택건설 사업 기간을 뭐 5년으로 잡고 있었다. 그러면 그 기간 내만 재결 신청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래, 이 재결 신청 기간은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업 시행 기간 이내만 하면 된다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 내용이 후반부에 나와 있죠. 재결 신청은 공치법에는 1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 사업 기간. 주택건설 사업 기간이 뭐 5년이다, 3년이다, 뭐 그러면 그 기간 내만 할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주택법상 누가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수용을 인정하는가? 공공사업주인 4명, 국지공인 사업체가 국민주택건설 그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에만 그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수용을 하고자 할 때, 토지 등을 수용하고자 할 때는 바로 무슨 법을 갖다 준용하는가? 공치법이다. 공치법을 준용하는 경우 바로 어떠한 절차가 있으면 수용권을 그자에게 인정하는가? 사업 측에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 인정을 받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간주한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고 바로 수용권 발동해서 수용하고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때 보상금액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면 재결 신청을 사업체가 토지 수용했다 하게 되는데, 그때 재결 신청은 공치법에는 1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특례로서 그 주택건설 사업 시행 기간이 뭐 3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 내만 해도 되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 정도를 보십시오. 그다음 2번. 2번은 국민주택건설을 하고 공급하는 사업 주체가만 인정하는 그런 특혜 제도예요. 아무개나 그 2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사업체.
이 공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사업 주체 일대에만 그 사업을 진행하게 하여 이렇게 나무 토지에 들어가서 수용하고 그러려면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굴까? 이 땅의 진정한 권리자가 누굴까? 여기는 어떤 권리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 다 조사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가서 관공서에 가서 시정소 구청장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관청에 가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다 열람하고 복사도 할거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소유권리 또 여러 가지 권리관계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등기소에 가서 그 토지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런 것들을 가서 등초본 발급받아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우리 일반 국민들은 바로 법정 수수료를 내야 그걸 발급받고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 국민택을 건설하고 그에 따른 대의를 조사하는 이런 사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 무료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 2번은 그거예요. 국민택을 건설 공하는 사업체는 국민택 건설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경우는 등기소라든가 관계 행정기관을 장에게 필요한 서류 열람과 등사 복사죠. 그리고 등본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무료했다 청구. 거기다 줄 것이에요. 무료로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채비지 우선 매수 청구나 했죠. 자, 이것도, 국민택을 건설 촉진하기 위해서, 이 국민택 건설 촉진에서 두고 있는 기준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공부하는데,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해가지고요. 이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 한다. 그때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역 안에 있는 땅을 사업자가 보상금을 주고 협의 매수하고 안 되면 강제 땅을 넘겨받는 그런 수용 사용 방식이 있어요.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을 여기서 시행하게 되는 시행자가요. 이 구역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이 뭐 A, B, C 이렇게 여러 논밭 소유자들이 있다 그러면 소유권은 박탈시키지 않고요. 그냥 시행자가 사업비용 투하해서 예쁘게 토지구역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맹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구역 정리해가지고 원주인한테 A에게 뭐 B에게 다시 땅을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땅 주인한테 줘가지고 땅을 받았던 자들이 거기다 법적으로 허용된 건축물 건축하도록 해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데 이걸 환지 방식이라고 해요. 환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이때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했던 시행자는요 자기가 사업병을 투하해서 개발해서 원주인한테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업병에 충당해 쓰세요라고 이 땅 주인들이 이 시행자한테 바치는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를 받아가는 대가로 개발해 주는데 그 땅을 채비를 합니다. 채자가 바꿀 채 한자로 비자가 비용비 땅지자 그래서 이 사업병하고 바깥에서 가져가세요라는 땅이 채비죠 그래서 채비를 시행자가 챙겨갑니다 이렇게. 이 채비를 자 근데 이건 채비로 쓰겠다라고 해서 시행자가 받아갔다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에서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해서 시행자가 챙긴 채비가 있다. 이렇게 채비가 있다. 이 채비를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국민주택건설용으로 쓸 테니까 이걸 우리한테 좀 파세요라는 사업체가 있으면 그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택 건설을 촉진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채비를
이 사업체가 굼택 용지를 쓸 테니까 좀 파세요라고 해서 우선 매각할 때게 이 사업 시행자가요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이렇게 땅 주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환지계획이라 해요.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이렇게 채비재단 매각 요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환지계획 작성할 때 예쁘게 한단 이렇게 떼어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단.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채비지를 이 궁택을 건설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업 주체들한테 매각할 때이 채비지의 양도 가격이 중요해요. 이 채비지의 양도 가격은 원칙은 바로 감정평가업자들을 동원해가지고요. 감정평가법인 동원해서 평가케 합니다. 그래서 각이 나오겠죠. 그걸 감정가격을 할수 있어요. 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채비를 살려가는 사업체가요. 궁택은 궁택인데 분양이 아니라 바로 임대용으로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더 공공성이 강하죠. 그럴 때 임대주택 용도로 쓰겠다. 아니면 궁택인데 콩만은 조그마한 걸로 건설해서 없는 서민들한테 공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싸게 팔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때 양도 가격은 그냥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팔수 있어요. 조성 원가. 그래, 원칙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 가격이 결정나지만 외주로 임대주택 용도로 쓰겠다. 임대주택인 궁택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더 싸게 조성원가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 자, 이런 내용을 체크하면 되겠는데요. 같이 볼까요? 가로 1번. 채비지. 자, 채비지 우선 매수 청구에서요.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그 채비인데, 가로 1번. 사업체가 궁택 용지에 따라 체크해. 궁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이때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채비지의 총 면적의 50% 보면서 우선적으로 그 채비를 사업체에 매각할 수 있거나 절반 정도를. 다만 매각을 요구한 사업체가 하나일 때는 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궁택 용도로 쓰겠다라고 한 사업체가 여러 명이 달라붙을 때는 경쟁 입찰로. 근데 살려고 한 사업체가 한 명이다 그러면 와서 받아가세요라고 계약서 주는 걸 수익계약이라고요. 수익약으로 할 수도 있구나, 한 명일 때는. 자, 그런 것은 참고로 보시고요. 2번이자 중요해요. 이런 채비지 양도 가격은 어떻게 결정나느냐? 채비지 양도 가격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밑에 감정평가법인 등 이상의 감정평가 가격을 산술평가란 가격을 기준한다. 이걸 약자로 감정가격이라고 그래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거 전용면적 85% 임대주택에 따라 체크.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60% 조그마한 소형이죠. 궁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할 수 있거나 체크. 원칙은 감정가격이지만 외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해서 매각을 해도 된다. 이게 중요하니까 원칙과 예를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을 더 보겠는데요. 4번에서 알아둘 것은 이 주택법상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체가 여러 유형이 있죠. 그 중에서도 국가하고 국가에서 만든 한국 토지 주택공사만 이네들만 이전 국토에 걸쳐서 주택건 사업하고 대지 조성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자들이 그 지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택건설에 필요한 땅을 사들인다. 그때 땅 주인들하고 원만하게 일처리하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지방 자치단체 장들이 더 지역 주민들하고 더잘 알고 지내니까 사고팔 때 유리하죠. 그래서 이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방에다가 주택건설용지 땅을 사들일 때게 그 땅에 사들이는 업무, 매수 업무하고 그에 따른 땅값 주는 보상 업무. 보상 업무를 그 지방 자치장한테 지자체장, 지자체장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위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신분을 좀 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누가 사업 주체일 때만 이렇게 지방 자산체를 시켜가지고 미수업무 손실보상물을 마켓에서 좀 일처리 할 수 있는가? 두 명만.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 주체는 주택건 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매수할 토지 또 위탁 조건을 명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때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5번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통과하겠고,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오겠는데, 국공유지 우선매각, 이건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가로 1번과 2번을 동시에 묶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거기 보면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이렇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 이걸 국유지라 하죠. 지방자산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 그걸 공유지라 합니다. 이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지방자산체가 가지고 있는 땅,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 이런 땅을 원래 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판다, 매각한다, 남한테 빌려준다. 그럴 때는 이 감정가격을 매겨가지고요, 그걸 최저가로 설정하고 나서 경쟁 입찰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에요. 경쟁 입찰을 붙여가지고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매각하든 임대를 해서 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주택법에서는요, 이 없는 섬대로 주택을 건설하겠다라는 사업자가 등장하면 그 사업주체에게 이 토지를 우선적으로 사갈 수 있는 기회, 또 빌려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없는 국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을 인정해서 그네들에게 우선 매각과 임대를 허용하느냐. 바로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저 땅 매수해가지고 또 임차받아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사업체가 등장한다든가, 없는 섬들이 만드는 조합이 있죠. 뭐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있죠. 그래 지역주택조합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죠.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최소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던 지역주민으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인 지역주민이라든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 정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인 세대주와 가입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지역주택자 이런 거였죠. 없는 섬들 끼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런 조합주택을 만들겠다. 저 국공유를 매수해서 임차받아가지고 조합주택을 건설하겠다라는 사업체가 있다. 그에 따른 대의를 조성하겠다라는 사업체가 등장하면 그런 국공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 지자체는 그래 너네들 이거 먼저 사가도 된다라고 이네들한테 우선 매각을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우선 매각도 허용하고 우선 임대를 허용해요. 이네들 사갔다 그러면 매수가 돼. 매수. 우선 매수해 갈 수 있고 빌려간다 이걸 임차라고 그래. 그래 이렇게 국공유 우선 매각과 임대를 허용합니다. 그래 이네들 그런 목적 가지고 국가 땅, 지자체 땅 우선 매수했다든가 임차를 받아갔다면 지네들이 원했던 이 사업 있죠. 이 사업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렇게 매수했다, 임차했다면 그날부터 2년에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업을 자기들이 원했던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이런 사업을 2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국가는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팔았던 것을 찾아온다, 이걸 환매, 다시 사온다 이거죠. 빌려준 것을 다시 찾아온다, 이걸 바로 임대계약 체결했던 거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 여기서 알아둘 것은 국공유 우선 매각과 임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자에게 우선 매각과 임대가 가능한가? 그 수치,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규모 주택 50% 이상으로 건설하거나 또 조합주택을 건설하겠다, 그에 따른 대의를 조성하겠다라는 사업자에게만 우선 매각과 임대가 가능하고, 2번, 이렇게 우선 매수했다면, 임차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몇 년에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 뺏기는가? 바로 2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콩 7번으로 들어가겠는데요. 간선시설을 설치하나 했죠. 그 내용은 어디까지가 한문구문이냐면은 608페이지 마지막 줄까지가 한문구문이니까 거기까지를 동시에 연결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 이 간선시설 우리가 용어의 전편에서 살짝 보기도 했죠. 간선시설. 간선시설은 이렇게 주택단지, 주택단지가 있다. 그때 단지 안에 여러 가지 기관시설이 들어가죠. 밖에도 이미 기관시설이 설치되어 있겠죠. 그래, 기관시설은 도로 같은 거, 또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시설 같은 거 등등 이런 것들이 기관시설이 있죠. 뭐 상하수도 같은 거. 네, 단지 안에 그런 기관설하고 밖에 있는 기관설을 연결해 주는데 이걸 간선시설이다 그랬죠. 이렇게 도로면 도로, 상하수면 상하수도, 전기가스, 전기나무, 통신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연결해 줘야 되겠죠. 이걸 간선시설하죠. 이렇게. 그래, 이런 간선시설을 여기에서 사업하고 있는 어떤 사업체가 있다.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의를 조성한다든가 대지 조성사업 끝내고 나서 여기다 주택을 건설한다든가 이렇게. 주택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를 사업주체라 하죠. 사업주체. 이 사업 주체가 말입니다. 이런 주택 건설, 이 주택은 주택 부분 크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단독 주택하고요. 공동태. 이때 단독택은 한 집, 두 집 뭐라고 합니까? 호란 말 쓰죠. 공동택은 한 집, 두 집, 세 대 말 쓰죠. 이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주체가 말입니다. 여기서 단독택을 100호 이상으로 건설한다. 공동택을 100세대 이상으로 건설한다. 이런 주택 건설을 한 대지 조성사업을 16,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업체는 이 사업장에서 열심히 이런 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사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간선시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사업이 다 끝나갈 무렵까지 설치해서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때 이 간선시설에 설치를 해서 제공할 의무자가 있어요. 이 도로하고요, 상하수도 있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시설은요, 이것을 공급하는 공급하는 자가 설치를 해주고요. 우체국 있죠. 우체통. 우체통은요, 국가에서 해주게 됩니다. 국가에서. 이네들이 간선시설 설치무자가 돼요. 이때 설치무자들 그 돈, 설치 비용도 부담합니다. 법적으로 설치 비용도 부담하게 돼요. 자, 이때 무조건 이렇게 간선시설을 이네들이 다 무조건 설치 제공하냐? 아닙니다. 간선시설을 설치 제공해야 할 사업장의 규모가 있어요. 간선시설을 설치 제공할 규모가 있는데 단독주택은 100호 이상의 사업장, 공동택은 100세대 이상의 사업장, 대지조성사업은 16,5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일 때만 간선시설을 설치무자들이 자기들이 설치비용 부담하면서 바로 이 사업체가
이 주택은 사업, 대지 조성 사업 다 끝내고 나서 생활하면 사용사 받게 되는데 사용 검사일까지는 이 간섭을 끌어줘서 연결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역으로 해석하면 사업 주체가 있는데 단독주택 100호 미만으로 공동택 100세대 미만으로 대지 조성사 16,500주부터 미만으로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체가 알아서 끌어다 써야 됩니다. 자기 돈 들여서.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를 한다 그러면 이 대규모로 주택건설 사업하고 대지를 조성하게 되면 사업체가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걸 주택을 건설해서 우리 국민에게 공급해가지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사업체로 보아서 법에서 적극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사업. 간선시설은 걱정하지 말고 해라 라는 취지에서 이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 간선시설을 의무적 설치 제공 사업장 규모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규모를 머리에다 넣으시고 그때 간선시설을 설치무자 누구냐 기억할 때 도로올 때 도, 상하수도 올 때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할 때 지에서 지도 암기하세요. 이렇게 지도 한국지도 세계지도 할 때 지도 그다음에 내용물을 공부한 자가 설치를 제공할 것은 공전가지통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구구 이렇게 좀 암기하시고 얘네들은 언제까지 이 간선설 설치해서 완료해줘야 되냐 사용검사까지는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용검사까지 해주려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아. 얘네들도 사정이 있으면 못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업 주체하고 이 간선설을 설치 무자 있잖아요. 얘네들 간에 야 사업 주체 네가 네 돈 들여서 일단 끌어 써라. 그리고 다음에 돈은 우리가 다 주겠다. 설치비는 주겠다라고 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일단 사업체에 돈 들여서 네가 끌어 쓰고요. 비용은 다음에 주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설치비용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3년에 갚아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있죠. 607조부터 그리고 바로 608조까지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심화 박스 안에 있는 거 설치무자 받으시고 비용은 그 설치무자들이 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설치 시기는 사용 검사까지 완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 앞에 그 607페이지 간선설 설치무 대상 사업장의 규모 단독택 100호 공동택 100세대 대지 16,500제곱미터 이상 대지 그 그리고 리모델링의 경우 늘어나는 세대 100세대 이상 이런 것들 좀 받으시고요 나머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608페이지 보면은 그 가로 3번 설치비용 부담해가지고요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무자들이 자기들이 부담하는데 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상하수도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돈 들여서 다 끌어다 줘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까지 절반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그거 받으십시오 국가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 50%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때 이 전기 있지 않습니까 전기 이 전기를 한전에서 끌어다 주는데 한전에서 이렇게 끌어다 주게 될 때는 한전에서 설치비용을 다 부담해요 그런데 이 사업체가요 여기 간선시설인 전선을 끌어다 줄 때 땅속에다 묻어가지고 미관도 좀 생각해야 되니까 땅속에다 묻어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중설로라고 하거든요 지중설로를 요청하게 됐다 그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때 설치비용은 이 한전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반반씩 됩니다 반반씩 그 내용이 나와있죠 동그라미 2번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설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과 지중설치 요청했던 이 사업체가 각각 반반씩 된다 이게 50%예요 각각 50%의 비율로 설치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정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기여 받으셔야 되겠죠 간선시설 설치무자가 사용검사일까지 간선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을 일단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무자에게 그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요구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니은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간선시설 설치비
바로 상환계약을 체결하라. 디귿은 이제 중요하죠. 이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계약서에서 정하는 설치비 상환계약은 그 해당 공사의 사용검사부터 사용검사대로 이미 그날부터 몇 년이요? 3년. 사용검사부터 3년 이내로 해야 한다. 이 정도를 봐주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09페이지로 가시면 장수면 주택이 나오고 공업화 주택이 나왔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뭐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610회로 들어갑니다. 제3장에서 주택의 공급 파트가 나와있죠. 주택의 공급에서 자 쭉쭉쭉 넘어가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611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611페이지로 보면 바로 자 박스를 보십시오. 박스를 보시면 1번, 2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이 사업 주체 다만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된다. 이 공공주택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막 모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할 시장구수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좀 합시다 라고 승인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입주자 모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가로 안에 봐봅시다. 복리시설 아파트 단지에 복리시설 뭐가 있을까요? 유치원 건물 같은 거.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상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복리시설인데요. 이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입주자 모집하겠습니다라는 신고서를 낸다. 이걸 알아주십시오. 신고서를 내는 겁니다. 신고서.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할 때 그 아파트 단지에 입구에 보면 보통 상가 넣잖아요. 그렇죠. 이 상가 주인들을 모집한다. 이걸 복리시설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겁니다. 또 아파트 단지 보면 유치원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복리시설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 받는 게 아니고 입주자 모집할래요라고 신고서만 낸다는 것 이해해 두십시오. 구분하십시오.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복리시설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 받는다. 그럼 틀리고 신고서만 내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신고서 승인을 받게 되느냐? 관할 시정수 구청장이다. 이거 받으시고. 그런데 1번에서 공공주택 사업 주체 있죠. 공공주택 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도 신고도 하지 않는다. 이걸 꼭 알아두시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정수 구청장에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봉쇄를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신고하는 것도 아니다. 승인 신고 필요 없다. 그냥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고 없이 다 하게 된다. 꼭 알아주시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무엇이냐. 공공주택 사업자는 그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그 사업 주체가 국가라든가 국가에서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지방공사 이네들하고요 이네들이 만든 이네들을 하고 이네들이 만든 바로 법인이 있어요. 법인. 부동산 투자회사. 이네들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는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들 때에 이네들이 출자했던 비율이 50%를 초과했다. 출자 비율이. 이네들이 출자했던 비율이 50% 초과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 친구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돼요. 그래서 이 자하고 이 4명 해서 총 5명. 이 5명을
공공주택 사업자라 하니까 이 공공주택 사업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다섯 명은 바로 입주자, 주택 입자를 모집할 때 시장에서 구청에 승인받는다. 그러면 틀리고 승인받지 않고 모집 가능하다. 봉쇄로 입자를 모집할 때는 신고한다. 그럼 틀리고 신고할 필요 없다. 그냥 모집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누가 그러면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받고 또 봉쇄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하는가? 민간 사업자들이죠. 민간 사업자인 뭐 등록사업자 이런 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 봉인서는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좀 봐두시겠는데요. 2번은 뭘 봐두냐? 2번은 니은만 봐두십시오. 니은을 보시면 사업주체가 거기서부터 봅니다. 사업체가 건설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니은 으로 연결됩니다.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한했다 체크하고 제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쭉쭉쭉 내려가면 2번에 마감자재 목록표가 나옵니다. 마감자재 목록표가 나오는데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이 시간은 여기까지 했다 마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